어떤 거 배우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거? 어떤 거 배우지? 너무 많은데? 바리사다를 고르라고? 바리사다보다 내 외사 지원금 쓸게요.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 빅룡? 빅룡 빅룡? 요거? 요거 배워요 요거? 네, 웰사이즈 요건 캐서린 무기 맞아요. 요거? 어허, 멋진데? 어허, 멋진데? 자, 그리고 사이코메트리 또 뭐 배울까요, 이번에는? 이번엔 뭐 배울까요? 또 배울 거 뭐 있을까? 데빌 배울까? 문? 더 월드?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덤은 거꾸로 해서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 타로 카드 다음에 성지수호 이벤트? 전술 수업 하세요, 무기 레벨. 일단 이미 골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배우자. 어허, 멋진데? 됐고, 주식. 보세요. 엔 적용만 가능해도 훨씬 쉬워지는데. 아니요? 됐어, 이제 퀘스트다. 네, 송혜님 안녕하세요. 불안해하고 있군요. 어, 벌써 2시 45분이 넘어갔네? 어떻게 하지?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불안해하고 있군요. 지금 내 말이 딱 그 말이다.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 잠깐, 캐서린을 갔다가 N 대신에 일단 나가게 해줍시다. 썬더메어요, 썬더메어. 아, 기다려봐. 아까 마법 배울 때, 네, 썬더메어 배우는 게 더 낫다고 그러네요. 썬더메어 배우러 갑시다. 썬더메어를 배울게요. 기억이
제 2막 CD를 넣어주세요. 트레이닝. 트레이닝에서 타로카드 사이코메트리. 다시 배운 척하고 새로운 판 안하고 끌려가죠. 아니요. 자, 요거 일단 배워주고. 어허, 멋진데. 썬더메인 게 어떤 거였지? 그러니까 썬더메이가 어떤 카드예요? 썬더메이 어떤 카드인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썬더메이. 요거요, 요거? 체리어? 이거 정방이야? 어허, 멋진데? 오케이. 휴식. 어허, 멋진데? 자, 이제 관리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불안해하고 있군요. 불안해하고 있군요. 게스트 하러 갑시다. 주인님, 이번에 또 무슨 일인가? 성재와 습격 받았습니다. 성재라니 생츄어리 말인가? 예. 무슨 소리야? 성질을 누가 습격했다는 건가? 리처드 부하인 칸이 성질을 습격했습니다. 버섯과 완전히 미쳐버렸나? 성질을 습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자신에게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한 성질을 공격함으로써 성질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질을 구하러 간다면 그 반대 극부로 저희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요. 항상 내가 화원에 있을 때 어딘가 승격받는 것 같군. 준비해주게. 예. 성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카니는 리처드의 10인종 아닌가요? 보석관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루크레치아 수녀님 무사하실까? 보석관 뭐야? 다같이 다갈의 광전사인 워리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왜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지? 당장 성지도 출발해요. 이미 늦었어. 거기 너무 멀어. 가기 싫어. 다들 안 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겠어. 맞아, 아무래도 무리야. 정말 실망이야. 엥? 안 가는데? 안 가네? 이용 뭔가 나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나버리네? 같은데? 아, 이번 이벤트는 자동 패스? 네. 어드벤처에 또 가야 되나 그러면? 트레이닝 합시다. 트레이닝. 트레이닝에서
에리한테 전술 수업. 전술 수업을 해야지 무기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어허, 멋진데. 네. 어허, 멋진데. 제가 최종 파티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어허, 원래. 멋진데. 최종 파티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멋진데. 오피리아 빼고 왜는 넣었어야지. 그랬나? 어허, 멋진데. 그럼 로드 하면 되죠 뭐. 로드 해가지고 다시 멋진데. 애는 꼭 써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무래도 공중을 날아다니려면 애는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피리아 무기 레벨 올리면은 필살기 쓸 수 있지 않나요? 못 쓰나? 로드? 어디였으나? 기억. 리나한테도 애정을 가져주세요. 아, 리나 필요 없습니다. 리나 필요 없어요. 리나 필요 없어. 일단 여기 아까 봤던 이벤트니까 빠르게 넘겨줄게요.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관리 N 넣어주고 트레이닝. 전술 수업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멋진데. 어, 멋진데. 어허, 멋진데. 어허, 오쏘 랜딩 없겠죠? 네, 오쏘 랜딩 없을 것 같아요. 마우스 타로 카드 아무님은요 오플레아 따라간다 올렸으니까 니나 공략 불가능 거예요. 네. 어허, 멋진데. 이 게임은 파스 엔딩이 없습니다. 파스 엔딩이 없어. 어허, 멋진데. 자, 휴식. 두 번 했죠? 이제 휴식. 자, 세이브. 뭐가요, 웬 딱? 자, 트레이닝 한 번 더 받아줄게요. 지금 애들 무기 레벨이 몇이지? 무기 숙련도가 8, 7, 5, 7. 에, 캐서린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지금? 무기 수련이 너무 안 돼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어허, 멋진데? 메리한테 갔어야 되는데. 어허, 멋진데. 네, 그 도중에 세이브가 없어가지고 이 게임 뭔가 할 때 세이브가 없어요. 도중에 멋진데. 도중에 세이브를 할 수 없어. 빠른 저장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허, 멋진데. 어허, 멋진데. 어허, 멋진데. 열사이즈 효과 있어도 비싸게 못 쓰는 그림의 떠. 어허. 아, 열심히 멋진데. 전술 훈련 해줘야죠 뭐 그러면은. 열심히 전술 훈련 해줘야지. 지금 이벤트 자체는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이거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그 스토리가?
됐어. 무기 수련 1 올랐고요. 무기 수련 이거 몇 가지 돼야지 몇 사이즈 조건 쓸 수 있어요? 네. 몇 사이즈 조건 쓰려면은 무기 숙련도가 몇이 돼야 돼요? 한정당한 것 같다고? 불안해하고 있군요. 세이브 아웃 퀘스트 관리해서 주인님, 리처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한 아저씨군. 이번엔 어디야? 비프로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비프로스트? 비프로스트 내에 공화파와 젊은 귀족과 지식인층 그리고 발키리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자 위기의식을 느낀 모젤 2세가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 어머니의 나라에 이번에 도움을 주러 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샤론스트, 비프로스트로 가자. 실례입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건. 에밀리오, 그러니까 너도 리처드의 병력 파견 소식을 들었나?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난 여기서 약간 캐서린을 놀려주고 싶어졌다. 왜 내가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야지? 리처드가 나가잖아. 쓸데없는 싸움은 쓸데없는 희생을 부를 뿐이야, 캐서린. 그리고 나라고 해서 리처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그만 나가주겠어. 에밀리와의 은은한 일이 있어서. 표정이 이상해졌다고? 언뜻 눈물을 본 것 같았대요. 정말 비프로스트로 갈 생각은 아니겠지? 거기 춥다고. 추운 곳은 싫어. 어쩐다. 메리아, 자다 메리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비프로스트로 갈까? 아, 이거, 네, 캐서린 이벤트인 것 같은데. 복장으로 복장들을 보니 추워 보인다. 이거, 캐서린 뒤주차 나가면은, 네, 메리한테 호감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메리 호감도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비프로스트로 갈 생각은 없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 뭐야, 이거 안 떨어지는데? 잠깐만. 올라가는 게 없네? 잠깐만, 일단 로드 해봐. 기억이. 비프로스트로 한번 가볼까? 비프로스트로 가면은 메리 호감도 떨어지나? 일단 한번 봅시다. 메리 호감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따라가면은 메리 호감도가 떨어지는지, 네, 안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아, 메리 떨어져요? 떨어지는구만. 어서 가자.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왜? 내가 무섭나? 왜? 내가 무섭나? 메리 호감도 중요하면 오피리아한테 안 갔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 메리 이벤트도 안 나와요? 메리 이벤트 나오면 메리 이벤트 때 척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메리 이벤트 없어요? 이거 가지 말아야 되나? 메리는 이벤트 없어요? 기억이. 제 2막 CD를 넣어주세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라고요? 메리 올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 말아야겠네.
그럼 따라가지 맙시다. 네, 자, 그거 비프로스트 가지 맙시다. 야, 아무나 잡고 엔딩 보자. 저는 메리짱이, 네. 메리짱이 좋은데. 불안해하고 있군요. 불안해하고 있군요. 불안해하고 있어, 어떡해. 메리짱이 좋은데? 트레이닝. 네. 파스 엔딩은 없으니, 그러긴 하겠는데. 일단, 요렇게, 트레이닝 할 때, 메리 전담 마크 해줘가지고, 네, 계속 호감도를 올려줘야겠죠? 어허, 멋진데? 아니요,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게임 다르잖아요. 자드는 공략 못한다고요? 자드는 공략 못해. 어허, 멋진데? 이게 다 아무 전화의 홍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어허, 멋진데? 트레이닝 할 때 붙어 있어. 어디가나 그 힐을 들어 빠진다. 멋진데? 그래, 야. 어허, 멋진데? 어허, 멋진데? 휴식은 이때 해줘. 그래, 폭포 수련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캐서린을 그 6구까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9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했는데 다른 엔딩 나오면은 뭐 구질구질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뭐야 구질구질한데. 에? 뭐야 구질구질한데요. 이미 메리 지나갔다고요? 왜 이미 메리가 지나가요? 왜 메리가 왜 지나가? 메리 왜 지나가? 아직 안 지나갔지. 메리가 지나갈 리가 있나? 불안해하고 있군요. 불안해하고 있군요. 나도 슬슬 불안한데 오피리아가 왜 계속 오피리아 목소리가 나오지? 불안한데? 퀘스트. 웅자의 무덤 내 고대 페어. 이곳에 올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인단 말이야. 마치 그전에도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주인님, 이번에 또 뭔가. 보포트 가문의 리처드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보포트 가문이 리처드의 반기를 들었다고? 검은 특판인가? 그쪽 영주는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리처드와 상당히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아, 가자. 오케이. 히룸이죠. 그래서 이번엔 브래드포트다. 보포트 가문이 위치한 브래드포트는 아델라이드만큼이나 멀다. 모두 여정을 간단히 하도록. 헤, 이거 전국일 줄 아는데. 이번엔 공연도 안 하는 거야? 이미 전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군. 기왕에 안타리아에 와있으니 보르도 포도주를 먹고 싶은데. 그곳은 브래드포트의 정반대 방향이야. 나중에 게이시르 제국에 오게 되면 사주지. 정말? 포도주는 피. 피라고? 형, 린처드가 못났으니 그렇겠지. 그렇죠, 이상한 건 사실이야.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게. 여태까지 일의 진행이 순조로웠다고 방심은 금물이요. 이상한 것은 사실이다. 왜 리처드는 다른 귀족들에게서 자꾸 신임을 잃고 있는 것일까? 비록 에밀리오가 물밑 작업으로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그게 효과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야? 야, 효과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리처드 가문 쪽에 있는 애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리처드 집단 쪽에 있는 애들. 땅크다. 야, 이번 판에 땅크가 나오네요. 내가 이길 거야.
게임은 저게 잠옷들도 아모님보다 잘생겼네요. 네. 넌 할 수 있어.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스나이퍼 라이플 좋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나만 빌라고? 너 중장갑 탱크 저거 왜 안 부서져? 스타더스트. 10사이즈 요검. 10사이즈 요검 껴주고요. 스파이크 부츠 껴줍시다. 그러면 이제 LED 아베스 초피색이 쓸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적들 왜 이렇게 많아? 파이어맨 쓰고 싶다. 당장이냐고요? 당장 아닌데. 아, 여기 공중전 있는데 애는 빼면 안 돼요? 여기 공중전 있어? 이거 메인 캐스트여가지고 아마도 그냥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공중전은 그러면 N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야? 아예 공격 못해요? 공중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 월광참 생겼다. 스나이퍼 라이프 획득. 중장 탱크 레벨도 낮은데 저렇게 세기만 하고 있네. 한칸 이동하네? 탱크로 갔다 그냥 깔아뭉개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누구? 우리 한번 먹여줍시다. 아마 오피리어가 때리면 좀 많이 날 거예요. 오피리어가 때려가지고 잡아줘야 될 거예요. 탱크는 오피리어가 때려서. 물려다 그럼 못 깨는 거예요? N 없으면은 이번 아예 못 깨는 거야? 이제 N 없으면은 N 없으면 다음 전투에서 아예 못 깨는 거예요? 로드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N 없어도 알아서 출전하지 않을까요? 메인 캐스트여가지고 알아서 출전할 것 같은데. 빌라톰! 엘리자벳, 넌 할 수 있어.
로드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 나만 되더라고. 오, 바주카 또 얻었네. 월강참 아직 못 쓰네. 단공 빈세참. 오호! 와, 세. 아직 못 써요. 어, 아이템 지금 쓸 수 있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네. 월강참. 월강참은 한번 써봅시다. 월강차 한번 써볼게. 어, 쓸 수 있다. 자, 기다려봐. 저 노기사가 왠지 좋은 거 줄 것 같거든요. 노기사 좋은 거 줄 것 같으니까 일단 애들 앞뒤로 갔다 다.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 떨구는 거, 아이템 떨구는 거 줄 수 있게 앞뒤로 이제 일단은 다 이렇게 배치해줄게요. 노기사가 끼고 있는 거 왠지 좋아 보여. 강철대 검 떨구는 거 같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고 내가 이길 거야. 다시 한번 엘리자벳, 넌 할 수 있어. 간다! 월강참! 오. 아니! 바로 앞에 떨궜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봐봐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있잖아. 제게 여기까지 밀리다니. 그러나 너희들도 이젠 끝이다. 이 뒤에는 루드빅님이 계시다. 왕년님! 어, 로이드? 로이드 경 어떻게 이곳까지? 아니, 에이스팅스군이 이곳에? 에이스팅스 공장님이 이미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에이스팅스군도 우리와 싸우러 왔나요? 아닙니다. 공장님은 왕년님이 이곳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러 오신 겁니다. 에이스팅스라면은 엘리자베스의 그 약혼자로군. 공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왕의 반기를 든 것도 왕년님을 위해서입니다. 끼끼끼끼끼끼끼끼끼. 일이 재밌어져. 그러나 변한 건 없다. 모두들 지옥으로 보내주지. 잠깐 캡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준대요? 얘네들은 그럼 우리 팀이야? 얘네들은 팀이라는 얘기죠? 얘네는 다 적이야? 빠져서 응?
빔라이프 빔라이프 잃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빔라이프 죽어가지고 네 떨궈버렸습니다. 빔라이프 죽어가지고 떨궈버렸어요. 스파이크 부츠로 바꿔줍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마. 얘는 필살기 없어요? 레드는 필살기 없어? 용기를 갖자. 용기를 갖자. 왜? 내가 무섭나? 왜? 내가 무섭나? 자, 스타더스트 껴주고요. 억제방패 행동방패로 바꿔주고요. 힘의 반지 힘의 반지 5로 바꿔줍니다. 약한데? 누드믹 제 메테오나 프로미너스 쓸 텐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맞아서 죽지 않을까요? 얘네들 다 처리하겠다면 내줘야 되나? 올라가지 마. 빠져줄게요. 메테오 같은 거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뒤로 쭉 빠져가지고 대기. 왜? 내가 무섭나? 네. 내가 무섭나? 아야! 이런. 또 레벨. 오, 레벨업 해버렸네. 그냥 우리 팀 아군이든 적군이든 네, 넘어가진 못하네요.
난 코델리아예요. 갑시다 이제. 올라갑시다. 나 열심히 할게요. 너도 싸우신다 지금. 왜? 내가 왜? 무섭나? 내가 무섭나? 샤로노스트 가줍시다. 상포는 망조아 보여서 방금 안 했다고요? 분명한 판단이시네요. 용기를 갖다. 분명한 판단이요. 파이어! 레벨도 낮은 뭐야? 파이어! 다음 목표는? 어, 우리 팀이었구나. 아야스의 가스. 왜? 내가 무섭나? 향기 전 신들 하면서 안 좋던 거 같은데. 나와 싸운 걸 후회하게 해줄게. 네, 엔 공중에서 싸워요. 그럼 자러 감. 네, 루에모님 들어가세요. 엔 공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야! 엘리베, 넌 할 수 있어. 일어나! 잠깐 계속하겠습니다. 왜 지금 탈 수 있나? 다음 목표는? 나 키가 딱 분합네. 내가 이겨야 빨리 시전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이겨야 나와 싸운 걸 후회하게 됐지. 루비 막 한다면서.
귀찮게 자꾸 맵이 계속 움직여야 되네. 용기를 갖다 엘리스. 자, 월강차 한번 날려줍시다. 간다! 월강참! 과연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러네. 와, 뭐야? 허점이네. 내가 무섭나? 레드포드 광장. 보보트 감은 지원 작전에 마지막에 끼어든 것은 뜻밖에도 보먼트 파인 헤이스팅스 감은이었다. 윌리엄 헤이스팅스 경입니까? 엘리자베스!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디 편찮으시진 않고요? 그럭저럭. 얘가 약혼자야? 아, 이번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용자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계신다면서요. 저희 영지로 오시면 안전히 모셔드렸을 텐데 불편하셨죠? 사람 말을 무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군. 일념경. 어라? 저건 또 무슨 반응이야? 아니 설마. 아, 메리도 있었군. 아, 엘리자베스 어디가요? 잠시 피곤해서. 저는 역시 왕년님한테 이런 싸움을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이리로 오세요. 제가 데리고 있는 16급 안마사를 시켜서. 안마사? 엘리자베스! 일념 잠시만. 이거 도대체 뭐야? 3명 장난치나? 그런 관계였나? 왕년님을 괴롭히면 용서 못해. 어, 뭐야, 너의 메리는 이미 땀난 자를, 그니까요. 아니, 이건 대체 어떻게 해. 저건 술래잡기? 주인님, 저희도 들어가서 쉬는 것이. 좋아, 우리도 가자. 메리의 마음을 돌려놔야 돼. 메리의 마음을 돌려놔야 돼! 보보트 가문의 영주 청과 헤이스팅스 영주 대행이 윌리엄 헤이스팅스의 청을 못 이겨 우리는 며칠 더 머무르기로 했다. 한편 보포트 자작과 윌리엄 헤이스팅스는 둘이서 무슨 무드회를 열겠다고 준비 중이다. 윌리엄 헤이스팅스 경이 오시는군요. 국녀 여러분, 드디어 무드회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 드레스를 좀 빌리고 싶은데. 물론 드레스에 얼마인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포트 자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의상실에서 원하는 걸 입으세요. 드레스 미쳤어. 그런 걸 입게. 제가 옷 고르는 걸 도와드리지요, 개설인. 이봐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함께 갈까요? 싫어, 싫은데. 싫다고 하면서 결국 에밀리오한테 제지에 끌려가는 개설인. 도대체 에밀리오는 어떻게 저 갈갈한 여자를 저렇게 길들인 거지? 열심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만들었겠죠? 우리도 가야하나? 뭐 자주 있을 자리도 아니니까 모두 함께 가실 수 있겠네. 예, 무도회는 처음이야. 나의 춤 솜씨를 보여주지. 이곳에서 트루족 춤을 추기에는 드레스가 맞지 않을걸? 뭐 어때? 난 춤 못 춰. 모두 함께 가요. 춤이야 못 추면 어때요? 좋아, 그럼 다들 드레스로 갈아입고 오도록. 황수관 에밀리오. 끼끼끼끼끼끼끼끼. 얘가 엘리자베스고, 얘가 코델리아고, 얘가 네 오피리아고, 캐서린, 리난가? 메리 어디 갔어? 아, 메리 여기 있는 거야? 메리예요? 무대 말고 비키니 컨테스트는 없나요? 없을걸요?
아, 저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레이디야 몇 년 만에 춤추는 건지 모르겠군요. 일념 이거 완전 내 저 네. 남정네만 김정 아 김영태가 그렸다고요? 마타 빨리 가라고요? 마타 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자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드 부디 편안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리아 너무 이쁘잖아요. 오피리아가 좀 이쁘긴 하네요. 오피리아가 좀 이쁘네. 오피리아 옆에가 N이라고요? N? 아 얘가 N이구나. 그러네. 메리 호호호 정말 어울리는 한쌍이로다. 정말로 품위가 돋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래요. 나도 크면 저 아가씨처럼 예쁜 섹시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책이랄. 오야 메리 복장 봐봐. 승부옷을 입고 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메리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번에 메리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죠? 메리 이벤트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샤르노스트 점점점 뭐야 갑자기 그런 심각한 눈으로 점점점 윌리엄 때문인가? 근데 왜 저런 바람둥이래? 단지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나 좀 혼자 있게 해줘요. 지금이다. 지금이 찬스야. 띠용 띠용 왜 아무 말도 안 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죠? 그냥 이대로 있을 생각이야? 띠용 저런 귀족 나부랭이들한테 한방 얻어먹었으면 갚아줘야지. 나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따라 저들에게 진짜 춤이 어떤 건지 보여주자. 오, 와 이렇게 하는 거였어? 같이 춤을 추자고 할 때는 도발디 진짜 춤이 어떤 건지 보여주게끔 만든다. 메모장에다 잘 적어두세요. 한번 어째서 여기서 치는 거야. 점잖고 가만히 있어봐. 음악이 바뀌었나? 디오 오늘도 아무는 연애를 이렇게 배웁니다. 탱구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신 있지? 이거 정말 신나는데? 오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겠는데? 아니 나의 고상한 댄스홀에서 탱구를 뚜뚜뚜 왜 그러죠 윌리엄 갑자기 얼굴 색이. 예 아 아닙니다. 아, 왜 저기서 탱구 추면 안 되는 거야? 좋았어. 불안해하고 있군요. 불안해하고 있군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아직도 근데 오피리아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 메리 목소리가 안 들리지? 메리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탑은 나중에 가도록 할게요. 마탑은 나중에 가고. 불안해하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